4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갑작스런 눈이 내리는 에드먼튼입니다. 이게 4월의 날씨. 여차는 스노우타이 아니었나 봐. 그제 미끄러졌어. 역시 쉽게 봄을 허락하지 않네요. 마트에 갔는데 금세 친구가 되어 장보기 놀이 중인 마이린입니다. 린이 뭐 하는 거야? 처음 본 친구랑 계속 쇼핑하고 있지. 이제 가자. 역시 캐나다는 어딜 가든 웰컴 키즈 중이죠. Yeah, we can share. Thank you. 하나 줘, 친구도 하나 줘. 캐나다는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를 이동하는 것도 또 다른 이민이라고 하죠. 차량 등록을 위한 점검차 정비소에 들렀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첫 병원 방문입니다. 캐나다는 패밀리 닥터를 지정해서 가족의 주치의가 생기게 됩니다. 와우, 티몰튼의 피자가 나왔어. 피자 맛있겠다, 그지? 심플리 치즈 피자 시켜봤는데 피자 출시됐다. 맛있게 먹어. 아, 여기 매장만이 아니라 출시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이유라고 돼 있어, 여기. 뜨거? 뜨거. 천천히. Yeah, yeah. Yeah, I understand. And but I checked the Catchment School on the Edmonton Public Schools website. Please check my address again. Yeah, I know. But if you search with my address, with my house number, unit number, right? Then you can see it's your school, yeah. Why not? Pardon me? Please search again. Yeah, because this house is new built house, right? I know. Pardon me? Yeah. I don't understand, sorry. What is this? What is the reason for? But yeah, my son, I ask you once again, but it is too far away. So I'm looking for a school in near our area. Do you have any Korean support or no? This is southwest, but there's northwest, right? Oh my god. Yeah, I don't understand. It is too far. It is only 650 meters, right? Yeah, from my house to school. But office staff say it was not a catchment. There's school in the northwest, 13 kilometers. I will call you back then. Is it 650m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이 학교가 캐치먼트 학교 아니라는 거야. 교육청 웹사이트에서는 여기가 지정 학교라고 나왔다. 나 그렇게 봤다 해서 캡처한 거 아까 보냈는데 계속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유를 난 전혀 이게 좀 다르네 시스템이. 저기 밴쿠버랑 듣기 평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여기 에드먼트 한겨울에는 눈도 엄청 많이 오고 캠핑 되는데 어떻게 13km로 어떻게 통학을 하라는 거지? 난감하네. 와,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학교는, 그지? 그게 유일한 이유거든. 여기 학교 때문에 애들 다니기 편하겠다. 그냥 차 안 그러니까. 타고 다니면 되겠다. 그것 때문에 이 집을 우리가 계약하게 된 건데. 방법이 또 찾아봐야 돼. 방법 찾아보자. 대체 봄은 언제 올까요? 나중에 오지.
왜 아직 겨울인 걸까요? 아직 캐나다는 추운 겁니다. 캐나다는 추운 거야? 그럼. 그래도 일조량이 너무 풍부한 곳이어서 좋다. 공기가 응? 그지? 바람은 좀 찬데, 공기는 찬데 이 햇살이 비춰주니까 너무 눈부시지. 이 눈부심이 좋다. 니네 인어공주야. 얘들아, 캐나다에 살아보니까 어때? 좋지. 다니야 예쁘다고? 응. 나도 예쁘지. 예쁜 건 니네가 예뻐. 데니야 누가 제일 예뻐? 응? 지연아. 지연. 지연아 멕시코 사. 멕시코 사는 아니. 사람이야? 걔가 제일 예뻐? 예뻐. 니네 예뻐. 그럼 니네한테 가지 말고 다른 친구한테 가. 여기 라지 진짜 라지. 와 이거 봐. 우리 리니한테 이거 서비스야. 아이들이 환영받는 캐나다. 이거 좋다고? 우와. 예쁘지. 리니 같아. 제일 좋아하는 미니 수박. 이거 4불짜리 하나 샀는데 맛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놓을게. 태국에서는 끼니 때마다 수박 먹었지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그지? 너무 싸니까 우리. 맛을 한번 평가해 줘. 어떤데? 맛있어. 맛있어? 생선도 저렴해서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3불짜리 자반 서대. 서대 이후에 애들이 좋아하고 잘 먹으니까 이걸 한번 팬에 구워서 한국식으로 한번 생선 구워서 먹어볼게요. 오늘은 배추 겉절이, 겉절이? 뭐지 이게? 한번 해서 먹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채를 썰어서 약간 샐러드 식으로 해볼 거예요. 샐러드 같아. 배추 겉절이 샐러드야. 이제 우리 애들도 이 김치를 다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겉절이도 아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야. 고등어도 넣어주고 피쉬 소스도 넣어주고 눈 대중으로 눈 대중 감을 믿어. 그다음에 고춧가루 배추 겉절이 샐러드 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넣어주세요. 올리브유도 이렇게 좀 넣어주고 올리브 오일은 이렇게 생으로 먹어야 몸에 좋거든. 일단 내 감으로 눈대중으로 묻혔지만 향은 되게 좋다. 자, 먼저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먹어볼게. 밥 비벼 엄청 맛있겠어. 그래? 이걸 넣고 밥을 비벼. 응? 그리고 된장국이랑 같이 먹잖아. 끝난다 이거. 내가 식초를 많이 했거든. 엄청 맛있어. 새콤달콤. 맛있어. 매운데? 매운 거야? 자 여기에 이제 좀 잘 설탕을 좀 넣어도 돼. 근데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탕 안 넣는. 아니야 지금 딱 맛있어. 설탕 안 넣을까? 원래 설탕 넣으면 더 맛있지. 아니야 아니야 지금 딱 맛있어. 완성. 아 이제 넣고. 맛있겠다. 국은 간단하게 시원한 김치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13km나 떨어진 학교는 대체 어딜지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먼 길을 이거 너무 먼데? 집 근처 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언니 유치원 가면 유치원은 무슨 13km나 떨어진 데를. 근데 또 유치원이 그거잖아. 저거 오전 반, 오후 반 둘 중에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시간대도 달라지는데. 야 이거 너무. 와 나 이제 너무 예상치 못한 거라. 나 밴쿠버랑 똑같다 생각했는데. 아, 근데 이게 정말 특이한 케이스긴 하다고 하잖아. 본인들도 인정하더라고. 진짜 특이한 케이스로. 아 좀 더 가든 등록 뭐 저런 것도 써놨네. 엘버타 이쪽에 에드먼트는 느끼는 게 놀이터 가고 싶어. 운동장이 진짜 넓어. 놀이터 가고 싶어. 와. 와 여기 봐봐. 와. 와. 자리가 맞나? 어? 어? 잠깐만. 일어나 일어나. 아직 나이에 비해 많이 연약한 다니엘입니다. 됐다. 매복도 안 입었는데. 다리를 크게 다니엘 크게 걸어 다녀. 근데 잘했다. 어. 다니엘이 손으로 짚었어. 넘어지는 것도 연습하는 거야, 얘라. 어, 잘했다. 그래도 너 손으로 짚어서 다행히 옷을 안 다쳤잖아. 어, 잘했어, 잘했어. 응. 다음엔 더 잘해. 어, 넘어지는 것도 연습해야 돼, 이렇게. 아직까지 아니다 봐. 겨울에는 왠지 여기 하키 하는 거. 민일도. 어 겨울에는 왠지 여기 얼음 얼려서 아이스 하키하고 스케이트 타는 데 같아. 에드먼튼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학교마다 이렇게 아이스 하키장 이런 게 같이 만들어져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 그림이다. 이렇게 엄청 넓은 잔디밭. 동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가 엄청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네. 와 이런 데는 되게 애들이 뛰어놀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야. 이거 스케이트장도 있고. 와 지금 저녁 7시인데 대낮이죠 완전. 거의 9시까지 이러던데. 그치? 점점 더 해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예쁘다. 뭐해? 교육청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감독관 교육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 사람 이메일로 편지 쓰고 있어. 일단 되는 데까지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편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방법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예상치 못했던 지금 난관이라서. 스쿨버스가 이쪽까지 온다고 하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혼자서 뭔가 자기가 케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직 어려우니까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 그리고 당장 이제 리니 같은 경우에도 9월부터 킨더가든 시작해야 되는데 아, 또 저 어린 아이를 또 끝까지 어떻게 또 보낼까 걱정이 계속 앞서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예. 누구나 그렇겠지. 부모는 이제 제일 가까운 데 보내고 싶고 다 그 마음일 것 같은데 조금 더 마음이 쓰이네 우리는. 그렇지. 며칠 동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 교육청 이런 통화들을 하고 했잖아. 아 근데 다니엘이 아까 그러는 거야. 같이 이제 밥 먹는데 다니엘이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힘들대. 내가 어? 엄마 아빠 왜 힘들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힘들어. 왜 엄마 아빠 힘들어? 다니엘 때문에 이러는 거야. 다니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왜 힘들어? 그랬더니 학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이렇게 며칠 동안 얘기하고 하는 거를 얘가 지켜보고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 너무 마음이 짠하고 너무 미안한 거야. 뭔가 또 방법을 찾아보면 길이 생기지 않을까.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봐야 돼. 오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식구 안고 싶어? 식구이 안고 싶어. 친구들 안고 싶어. 되게 심심하지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 심심해.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 응. 엄마 잘할 수 있겠어? 네. 다니엘, 만약에 스쿨버스 타고 다녀야 되면 다니엘 스쿨버스 타고 다닐 수 있겠어? 네. 어떻게 보내지? 스쿨버스 태워서 너를? 응? 고시야! 도와준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 버스 타고 내릴 때. 그리고 니네가 있어줘야 돼. 것도 다 도와줘야 내가 있어줘야 돼. 그럼 니네가 손 잡고 같이 내줘야 돼. 이건 아니면 니네가 도와줘야 돼, 단영이. 맞아, 근데 니니는 9월부터 갈 수 있으니까. 9월까? 다니엘 또 그래도 또 이제 우리가 다 기도하고 했으니까 또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잘 만날 거야. 자, 그런 거에 또 이유가 있을 거야. 다니엘, 단 8살 되더니 더 멋있어졌어. 분명 이 또한 지나고 나면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죠. 캐나다에서 한 걸음씩 부딪히며 성장 중인 우리 가족. 앞으로의 캐나다 여정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함께 해주세요. 아시죠? 결국엔 해피엔딩.